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18코스를 걷는다고요. 지리산 둘레길 18코스 의미에서 방방마을 소원바위까지 12.2km를 걷습니다. 먼저 방방마을 소원바위 주차장에 주차 후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오미마을 오미정으로 이동하여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오미정은 17구간 송정 오미 종점이자 18구간 오미 방광 시작점이며 19구간 오미 난동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오미마을은 마을의 안산이 되는 오봉산이 기묘하고 사방으로 둘러싼 산들이 길하며 물과 샘이 풍족하고 풍토가 모두 질박하며 터와 집들이 살아가기에 좋다 하여 오미리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18코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미 방광 구간은 구례군 토지면 오미마을과 구례군 광이면 방광 마을을 잇는 지리산 둘레길로 오미마을을 시작으로 하산마을, 장사마을, 지리산 탐방안내소, 수암마을, 방광 마을에 이르는 코스로 구례 분지를 조망하며 농로와 숲길을 주로 걷는 아기자기함이 있는 코스입니다. 도로를 따라 나가다 우측 오미저수지 둑으로 올라서서 걷다가 숲으로 들어섭니다. 계단을 오르니 삼림욕장이라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네요. 호젓한 숲길은 짧게 끝나고 다시 도로를 만났는데 19번 국도입니다. 국도변에 GS주유소를 뒤로하고 용두갈림길 교차로에서 쌍산제 1.8km 우측으로 진입합니다. 용두교차로에서 둘레길은 19번 섬진강대로 우측 당물샘로를 따라 북쪽 가사마을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용두마을은 지리산의 용맥이 농고단 형제봉을 경유하여 내려와 섬진강에 이르러 이 지리산 끝 줄기가 강물에 침식되어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되어 강물에 잠기듯 굽어보고 있는데 이 절벽의 형상이 용머리 같다 하여 용두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당물샘로를 따라 나가다 보면 좌측으로 넓은 들판과 하사 마을이 위치하고 있고 마을 앞에 하사 저수지가 보입니다. 하사 마을로 들어서면 우측 도로가에 물맛이 좋다는 작은 등샘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넓은 농경지가 보이는데 이곳은 토지면이 아니라 마산면 사돌이입니다. 하사 저수지 뒤로는 하사 마을인데 이 마을은 도성 국사의 풍수지리 발상지입니다. 이인이 승려 도선에게 삼국통일을 암시하는 그림을 모래 위에 그려 뜻을 전한 곳이라 하여 사돌이로 불렸던 것이 일제 때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구분해 상사리와 하사리가 되었는데 승려 도선은 이인의 그림을 보고 고려 건국을 도왔다고 전합니다. 하사마을 회관을 지나면 우측에 신성한 곳을 의미하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는데 효원사 입구입니다. 효원사는 조선조 2대 정정대왕의 12번째 왕자인 노평군과 배위 이분의 위패를 봉안한 구조묘라고 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18코스는 연이어 갈림길을 자주 만나는데 이정표를 잘 보고 걷기를 바랍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이정목이 구간구간 갈림길에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벌써 뱀이 나왔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트레킹 시 뱀이나 벌 등을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둘레길 이정목 구례 071에서 이정표 안내판이 있는 알림길에서 좌측 길로 진행합니다. 평정 언덕 갈림길 이정표에서 좌측 아래 방향으로 내려서서 질개천을 건너는 나무데크 다리를 건너갑니다. 녹차가 많은 녹차길을 만났는데요. 녹차길 등산로 갈림길에서 우양하여 녹차밭을 지나갑니다. 신우대 밭 사이 쉼터 벤치와 탁자가 놓인 곳을 지나가는데 운동시설도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운치 있는 신우대 밭을 지나면 펜션 건물이 나오고 잠시 포장도로를 걷는데 벚꽃이 만개했네요.
평장으로 비석을 세운 해주호 씨 가족 명원을 지나갑니다. 숲길을 지나 포장 임도를 따라 진행합니다. 굴의 옆에 어렴풋이 보입니다. 팔각정자 쉼터를 만났는데요. 전망은 없고 잠시 쉬어갑니다. 시멘트 임도를 따라 걷다가 굴의 공파리 이정목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자연석이 쌓여 있습니다. 청래골 황전마을 이정목을 지나니 저수지와 같은 습지 옆을 지나갑니다. 또다시 포장도로를 만나 황전마을 방향으로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무작정 걸으면 안 되고요. 이정목을 잘 보고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황전마을 앞 마산천 개울을 건너가는데요. 아직까지는 물이 차갑네요. 우측 개울 건너편으로 건널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있지만 우천시에는 우회해서 건너야 합니다. 황전마을 이정표에서 우측의 마산천변을 걸어갑니다. 담장에 선인장도 심어져 있고 정겨운 지게 모형도 있습니다. 왼쪽 오르막을 올라서서 오른쪽으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여 나가는데 우측으로 보면 종복원 기술원이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화엄사 안내소 옆에는 국립공원 연구원과 지리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이 있는데요. 이곳 황전마을은 화엄사 입구 집단시설지구로 유명합니다. 구례 먹거리촌에 속하는 곳으로 주변에 많은 식당들이 보입니다. 점심 먹고 트레킹하기에 좋을 듯합니다. 밥 먹고 가시게요. 배고파요. 여기서 마산천을 따라 북쪽으로 약 2km 정도 가면 천년고찰 구례 화엄사가 있습니다. 월등파크 호텔을 지나 다시 우측의 산으로 진입합니다. 이렇게 멋진 숲길을 따라 걷는데 왼쪽으로 엄청난 규모의 공사 구간을 지나갑니다. 이곳은 반달가슴곰 보금자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장천마을 이정목과 정자 쉼터를 만났습니다. 축사 옆을 지나는데 소가 반갑게 반겨줍니다. 반갑소. 장천마을은 조선 말기에 전주희 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거대한 수로 교각 옆을 지나갑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 보면 이런 운치 있는 대나무 숲길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좋아요. 대나무 숲을 벗어나자 그림 같은 쉼터와 약수터가 있는데 바로 수암마을입니다. 수암마을은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을 피해 남원에서 이주한 경주 김씨 3세대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이제 목적지인 방광마을로 갑니다. 수암마을을 지나와 넓은 평야 사이 도로를 따라 나가다 보면 입구에 수암마을 표지석이 세워져 있고 길 건너 시골 밥상 식당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합니다. 방광마을로 들어서면 500년 된 거대한 느티나무 고목이 여러 그루 자라고 있습니다. 방광마을은 구전에 의하면 방관이 살았다 하여 방광마을이라 하였다가 방관이 변형되어 방팽이로 바뀌고 다시 방광으로 개칭되었다고 합니다. 구례의 농로와 숲길 녹차길을 만나는 전통마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아기자기한 오미방광 코스를 걸어보았습니다. 목적지인 소원마을은 본래 계곡에 자리 잡고 있던 것으로 무당들이 자연의 신비스러운 힘이 있다고 하여 구슬하던 바위로 잠시 소원을 빌며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